르마학군은 다양한 큐브를 사용해요. 철저하게 대비해두세요. 제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습? 저자가 르마학군입니다. 방심하지 마세요.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여유를 부리는군요. 아름다움 사이에서 죽는 것은 영광이 아십시오. 르마호의 결계를 부수려면 결계와 같은 모양의 눈을 얻어야 합니다. 안 돼. 안 돼. 큐브를 부수면 르마구의 문양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저 움직이는 큐브를 부수 큐브가 사라졌군요. 저 움직이는 큐브를 부수면 르마구의 문양. 저 움직이는 큐브를 부수면 르마구의 문양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심상치 않아. 조심해요. 자꾸 불길한 느낌이 들거든요. 마지막까지 방심의 고난을 넘어.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야. 암흑 정령이 득실거리는군. 근처에 네이저가 있다는 뜻이겠지. 놈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 조심하게. 너희들의 한심한 요정도 여기까지. 네이저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지 작전대로 가보자고. 네이저의 힘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이겠지. 이렇게 좋지 않은 그래도 뭐 좋게 하겠다. 지금이 먼저 똑똑히 보이지. 원래 같은 것 같아. 나에게 덮는 건 구화되지. 네이저가 간단히 화가 난다.
설명드린 장치의 사용 방법은 익히셨겠죠? 점프로 바람을 일으켜 에시코의 불꽃을 끌 수 있습니다. 기고 만장한 놈들이 왔군. 싸울 맛 좀 나겠는데. 곧 쫓아지겠지만 말이야. 전방에 에시코 치렴. 곧 점프가 시작될 것이다. 트레노군 자유자재로 지진을 일으킨다더군. 방심하지 마라. 사냥감이 나타났군. 어려운 도마뱀 놈이 저기 있군. 저놈 이트레노이다. 모두 전투 준비. 여기! 아무래도 놈의 자존심이 제대로 구겨진 모양이야.